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치고 있는 모습이지만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겠는데요. 내일 아침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찬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 보이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후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7도 낮아져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도 이하가 되겠고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 또 전북 동부 지역은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춥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는 계속해서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고요. 전남 남해안으로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대체로 맑은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금요일 오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아침에는 5도 내외를 보이며 추운 날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또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